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립니다. 오늘은 일단 시동을 켜고요. 방금 일어났어요.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차 좀 둘러보고 가자고요. 자, 요거 라이트 점검하는 거 누르면은 요거 누르면은 전체 라이트가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자, 깜빡깜빡 하고 있죠, 라이트들이. 뒤쪽에 나가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기 제가 이제 어저께 요거 박스 스프링이에요. 매트리스 밑에 까는 박스 스프링인데 요거는 도저히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 그 투윌 달리드라고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살짝 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죠? 예, 그래도. 자, 헤드라이트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쌍라이트까지. 자, 꺼졌죠? 좀 있으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절로 갈 거예요. 여기 각 조금 떨어져 있는 러브스까지 가서 기름 좀 넣고 갈 겁니다. 이건 이삿짐 트럭인데 어떻게 월마트라고 쓰여져 있죠? 10번 이스트로 가는 겁니다. 자, 인터스테이트 10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러브스에 도착했습니다. 러브스에도 그냥 트럭들이 꽉 차 있네요. 3시 40분이에요. 35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고속도로를 통제해 놨더라고요. 밖으로 빠져나가서 로컬 길로 돌아서 왔습니다. 이야, 기름 넣는데도 꽉 찼어요. 자, 주유하고 가보자고요. 네, 주유도 마치고요. 따뜻한 커피도 받았고요. 출발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해 올라올 때, 동쪽에서 해가 뜰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갑니다. 네, 6시 7분입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어요. 이제 휴스턴도 가까워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딱 그 휴스턴 통과할 때 7시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가기로 했어요. 원래는 여기 휴스턴 들어가기 전에 휴게소나 러브스에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길이 막히더라도 그냥 통과해서 가야죠. 피곤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갈 겁니다. 많이 안 막혔으면 좋겠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휴스턴에서 일출을 만나겠네요. 다운타운 통과하면서요. 자, 계속 달려갑니다. 여기는 실리라는 도시네요. 실리. 네, 텍사스의 실리입니다. 실리 텍사스.
네, 이제 휴스턴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 차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6시 반인데 차가 별로 없네요. 왜 그러지? 조금 앞에 잠깐 밀리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원래 여기 10번이 잘 안 막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차들이 많아지긴 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그냥 별로 안 막히고 통과할 것 같아요. 구글상으로는. 자, 휴스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막 이 램프로도 차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고속도로 안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는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네, 지금 세차장에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고프로를 만지작거리다가 대기하면서 고프로를 만지작거리다가 라이브가 뭔가 하고 이렇게 눌러봤다가 그게 무슨 예약이 걸려가지고 한국에 그 아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라이브를 하겠다고 예약을 걸어놨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뭔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이, 괜히 다른 걸 괜히 만져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저 운전하면서는 라이브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제가 여기서 지금 대기하는 시간에 그냥 뭐 이렇게 눌러본 거예요. 고프로 이게 뭐 라이브 뭐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잘못됐었나 봅니다. 죄송해요. 여기 이제 세차 좀 하고 가려고요. 이제 세차장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꽤 됐어요, 들어온지. 줄 서서 고프로 만지다가 시간 다 가버렸네요. 그래도 앞에 요거 하나 밥테일만 지나가면 제 차례입니다. 세차하고 나갈게요. 네, 세차가 끝났어요. 지금 타이어 샤인 하고 있어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먼지가 엄청 쌓여 있었어요. 그 샌안토니오 때. 그런데 먼지가 많거든요. 번쩍번쩍해요 타이어가. 그리고 이 윌이 이게 안 닦으면 저것도 이게
빨리빨리 닦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광이 없어지거든요. 자, 달려보자고요, 이제. 다 됐어요. 아이고. 지금 XC 있으면 나가야겠어요. 나갔다가 좀 쉬었다 가야 되겠어요. 앞에 그냥 지금 엄청난 소나기 구름인데요. 아, 이거 세차했는데 제가 위성사진 보니까 가는 길에 괜찮아 가지고 세차를 한 건데 엄청 쏟아지겠는데요. 네, 일단 텍사스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길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요. 스톰 속으로. 현재 방향은 괜찮습니다. 빨리 지나가야겠어요. 아, 오른쪽이에요.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비 엄청 오네요. 네, 이제 웰컴 투 루이지애나예요. 비가 살짝 오고 있죠. 예, 요 정도는 괜찮아요.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잠깐. 아, 참. 뭐야 이거. 아, 조금만 지나가면 되는데요. 비구름이 이제 왔어요, 이쪽으로. 예, 그래도 조금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다행이에요. 네, 지금 제가 여기 가는 이 다리는요, 미국에서 가장 긴 다리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차팔라야? 여기가 무슨 늪지대잖아요. 늪지대거든요. 네, 여기 아주 그냥 진짜 길어요. 한 18마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가 아주 깁니다. 저번에 제가 낚시하러 갔던데 거기에 있는 체사픽 베이 브릿지가 그거보다는 요게 조금 더 긴가 보더라고요. 엄청 길어요. 아무튼 이게. 자, 이게 바로 이름이 웃기죠. 인디언 이름인 것 같아요. 아차팔라야. 아차팔라야. 여기가 미국에서 가장 큰 늪지대라는 것 같아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차팔라야. 여기는 트럭 스피드는 55마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지 못합니다. 살살 가야 돼요. 네, 18마일의 끝입니다. 다 됐어요. 다 왔어요. 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이제 육지입니다. 육지. 경찰이 속도 위반 단속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이게 미시시피까지 가려고요. 오늘 그 미시시피 그 빌록시라는 도시 전에 아마 그 전에 운행을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골프포트예요. 거기는 골프포트. 거기에도 공공기지가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쪽 동네에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겁니다. 아직 144마일 남았어요. 한 3시 반 정도 되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열심히 달려 볼게요. 아직도 2시간 반 정도 더 달려야 됩니다. 1시에요 지금. 1시. 네, 이제 오늘 제가 묵으려고 하는 러브스의
거의 다 왔어요. 10마일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달리는 곳이 여기에요. 보여드릴게요. 네, 한 600마일 정도 달려온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아직 980마일 남았습니다. 980마일이요. 네, 이제 오늘 도착할 운행 마감할 러브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달리는 곳이 여기에요. 지금 보이시죠? 이제 뉴올리언스 지나서 지금 한 600마일 정도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도 갈 곳까지는 980마일 정도 남았고요. 이제 오늘 내일 또 한 600마일 달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한 360마일 달리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조금 더 많이 달려야죠.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요, 여기 제일 밑에 여기 남쪽 여기 골프 폴트라고 있죠? 거기 있는데 러브스에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이제 완전히 바닷가예요. 날씨가 별로 덥지 않네요. 여기는 텍사스보다는 훨씬 온도가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낮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는 여기 계속 여기 빌록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여기 골프 포트 이 도시 가기 전에 러브스가 이제 나올 겁니다. 7마일 남았어요. 네, 샤워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걸어가면서 땀 다 날 것 같아요. 엄청 뜨거워요. 여기도 온도는 그래도 텍사스보다 낮은데 바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아스팔트 땅바닥이 뜨거워가지고 덥습니다. 아, 그 트럭을 멀리 대가지고 한참 걸어가야 돼요. 치킨 샀어요. 체스터에서 치킨 세 조각 오늘 저녁입니다. 치킨 맛있게 먹고 일찍 자야 돼요. 왜냐면 금요일 날 운전을 좀 덜 하려면 부지런히 가야 돼요. 제 옆에 트럭이 또 다른 트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그만 그 플랫베드였었는데 차가로 바뀌었어요. 잘 매달려 있고요. 요것들은 제가 APU를 안 돌리고 가가지고 뜨겁겠어요. 자, 이제 저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루를 마감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미시시피입니다. 여기는 미시시피 골프포트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갈게요.